잠시만요, 지나갈게요. 아휴. 아, 오늘은 독서 동아리에 처음 들어가는 날. 떨리는걸? 응? 어? 넌 리아 동생 요루루? 너도 우리 독서 동아리에 들어왔구나? 어, 안녕하세요. 근데 저희 오빠는 독서 동아리 아니에요? 아, 리아는 애니 동아리에 들어갔어. 애니 동아리? 미쿠짱, 가만히 있으라는... 아, 얘들아, 안녕. 얘들아, 나 봐봐. 나 좀 봐봐. 난 예뻐. 차별아, 그 티셔츠 못 보던 건데 뭐야? 역시 탱탱이 강아지라 그런가 비싼 냄새는 잘 맡는구나. 자랑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건 이번에 아빠가 백화점에 다녀오셨는데 나한테 이 200만원 짜리 찌찜을 티셔츠로 선물을 해주신 거 있지? 아 진짜 난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아빠가 굳이 사오셨다니까. 진짜 부담스럽게 200만원짜리 아구찜을 말이야. 우와, 200만원짜리를? 대단해, 완전 부럽다. 뭐 티셔츠가 200만원이나 해요. 뭐야, 넌 처음 보는데? 아, 우리 동아리에 처음 들어온 1학년 요루루. 우리 반 리아 동생이야. 아, 그래? 네가 똥쟁이 리아 동생이구나? 깔깔! 아주 지 오빠랑 똑같이 생겼네, 깔깔! 아, 언니. 근데 아까부터 그 티셔츠 자랑하고 싶어서 안 달나신 것 같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뭔데 초면에 그렇게 시비세요? 내가 언제 티셔츠 자랑을 했어? 아까부터 교실에 오실 때부터 자랑하고 싶어서 안 달나셨었거든요? 뭐야, 얘 초면인데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진짜 어이없어. 그 아버지 티셔츠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이 티셔츠가 이래봬도 이탈리아 귀족들이 입던 그런 옷이라고. 귀족? 언니가 입으니까 귀족이 아니라 거지 같거든요. 얘가 모르니? 그럼 넌 보아하니까 위아래가 보세 같은데 넌 이것보다 비싼 옷 있냐? 있냐고! 네, 뭐 저희 집에는 아빠가 맨날 사오셔서 발에 채이는 게 그런 옷이에요. 그럼 너 내일 동아리 나올 때 입고 와봐. 알겠어? 네? 어, 진짜 요즘 애들은 아구찜이 뭔지도 모르는 말이야. 아빠 왔다? 어, 아빠, 어. 나 300만원짜리 티셔츠 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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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300만원짜리야!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이거. 아, 절대 안 되지! 아니, 얘가 학교에서 글쎄, 누가 더 비싼 옷을 입고 오는지 내기를 했대요. 아니, 그런 내기를 하면 어떡해! 우리 집안 형편에 그런 거 못 사! 아니, 그 언니가 저를 얼마나 무시하는데요! 절대 안 될 거야! 아, 그러게.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 맞다. 댕댕이 오빠 부자라고 했지? 오빠가 그 오빠한테 티셔츠 좀 빌려와봐. 아이씨, 내가 왜? 아, 빨리! 그 언니가 내가 오빠랑 닮았다고 엄청 못생겼다고 그러잖아. 뭐? 우리 동생이 얼마나 예쁜데 그런 기분 나쁜 소리를 했다고? 어, 여보세요? 아, 그래. 아, 그래, 나야, 댕댕아. 티셔츠 한 장 빌려줘. 그래, 그래. 아이, 말이 좀 통하는구만. 아이, 그래, 그래. 구독. 아, 그거 엄청 비싼 거래. 그러니까 조심히 입고 다녀와.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다 됐죠?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아구찜 풀세트.
진짜 입고 왔네. 진짜 입고 왔으니까 제 앞에서 그런 싸구려 티셔츠 자랑하지 마세요. 알겠죠? 아, 댕댕아. 나 네? 어제 엄마 아빠랑 오마카세 가서 밥 먹었잖아. 그게 뭔데? 그것도 모르냐? 일식집에서 최고의 셰프가 직접 요리하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한테만 음식을 만들어주는 곳이야. 바로 앞에서 바로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싱싱하고 맛있고 비싼 곳인데. 그게 뭐가 대단하냐고. 야, 거기 진짜 비싸거든. 어, 그래요? 저희 집은 오마카세 셰프가 매일 우리 집 와서 요리해주거든요. 맨날 먹어서 저는 뭐 질렸어요. 야, 그게 얼마짜린데 니네 집까지 가서 셰프님이 어? 요리를 해주냐? 완전 혼증이네. 혼증 아니거든요. 못 믿겠으면 내일 우리 집 와요. 보여줌. 그래, 네가 혼증인지 아닌지 어디 한번 보자고. 깔깔. 엄마, 진짜 제대로 해야 돼요. 셰프인 척 제대로 하라고요. 엄마는 이런 거 할 줄 모르는데. 에이, 괜찮아요. 마트에서 초밥 사왔으니까 이걸로 만드는 척만 하세요. 잠시 후. 무슨 집안에 오마카세가 있다는 거야? 이라시아이 마세 도우쥬. 뭐야, 진짜 오마카세네. 봤죠? 저는 매일 오마카세 먹어요. 대단한데. 사람 말을 안 믿어요. 좋아요. 우리 아빠가 이번에 회사에 승진하셨어. 이제 회사 이사가 되었다. 뭐? 이사? 이사면 엄청 높은 거잖아. 이사가 뭐가 대단하다고요? 야, 이사면 사장님 바로 아래거든? 니네 아버지는 무엇인데 우리 아빠 무시하냐? 저희 아버지는 회사 사장인데요. 뭐? 회사 사장? 거짓말 치고 있네. 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해. 진짜. 진짜예요? 인정해봐 인증. 인증해봐 인증. 제가 못할 줄 알고요? 딸, 집에서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아주 콜이 납작하게 해줄 거예요. 자, 웃으세요. 김치. 김치. 자, 이 사진 보세요. 진짜죠? 야, 사장님은 뭐냐? 우리 아빠는 대기업 삼성 이사님이라 돈 엄청 많아. 저희 아빠도 많이 버는데요? 너네 집에 차 몇 대 있는데, 몇 대 있는데 우리 집에는 네 대나 있어.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저희 집에는 다섯 대 있어요. 뭐? 완전 진짜 허언증. 진짠데요? 아빠, 엄마, 빨리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 빨리 돌려요. 차 다섯 대가 필요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그래, 요루루. 근데 안 돼, 절대 잊을 수 없어. 아, 알았어, 전화할게. 영기 엄마, 혹시 고구마 말고 차 좀 빌릴 수 있을까? 우리 집 앞으로. 민수야, 오랜만이다. 아유, 그런 게 아니고 차 좀 빌릴 수 있을까? 그래, 차. 아빠, 주변에 벤츠 있는 사람 없어? 벤츠? 그래요, 다섯 대 중에 한 대는 외제차야 멋있지. 아이, 영기 엄마, 호박고구마 말고 자동차. 귀한 아줌마, 그거 말고, 벤츠라니까 벤츠. 잠시 후. 아이, 요루야, 벌써 네 대 모았다, 네 대. 아빠, 벤츠 언제 와? 벤츠가 여기 딱 써야지 멋있는데. 내가 친구한테 말해서 벤츠보다 훨씬 더 비싼 걸로 둘렀다. 저기 오네. 영철아. 아, 고맙다, 고마워. 어때, 요루야, 이 정도면 충분하겠니? 이거는
이제 차별이 언니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겠는데요? 아이 그럼 이 정도 크기면은 야 납작하게 할 수 있지. 어? 이거 엄청 비싼 거야. 아휴 우리 딸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아휴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